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금융권이 이색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콘셉트 팝업 스토어부터 LP바 분위기의 은행 점포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노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스며드는 금융에 대해 임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계단을 오르자 직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항공기 탑승권을 받은 손님들은 안내를 받기 위해 내부로 발길을 옮깁니다. 항공기 같아 보이지만 다름 아닌 하나금융이 지난 7일 오픈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방문한 손님들은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외화 환전이나 금융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크고 볼 게 많고 되게 공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방학 때 여행 가는 느낌처럼 사람들이 참여하기 좋은 것 같아요. 소위 힙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MZ세대들의 놀이터에 풍덩 뛰어든 겁니다. 네, 딱딱한 금융이 아니라 놀이로 즐기면서 어떤 저희의 혜택을, 베네핏을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트래블로그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숨기면서 재미 요소라든지 뭐 놀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심리스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스며드는 금융. 최근 금융권이 MZ세대를 미래 고객으로 공략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금융의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면서 MZ세대를 대상으로 이색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전환 시대에 금융권도 새로운 고객 채널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 금융권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기민한 MZ세대를 공략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LP바의 모습을 한 이색 점포를 열거나 카드 업계에서 벌어지는 캐릭터 카드 대전 등 MZ세대와 호흡하려는 금융권의 시도가 눈에 띕니다. 즐거웠던 경험을 SNS에 포스팅하기 때문에 간접 홍보 효과도 쏠쏠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앞서 물러설 곳이 없는 금융권. MZ세대들을 잡으려는 금융권의 신선한 마케팅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태성입니다.